강자 쪽으로 생각하는데 되게 맞춰져 있어요. 왜? 살려면 그려야 되거든요. 중생이 살려면 강자를 받들고 이 동료 약자들 중에 내가 더 돋보여야 돼요. 남들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목표는 뭐냐? 강자처럼 되는 거고. 이게 동물부터 다 본능이라 우린 다 있어요. 이거를 리더가 좋은 쪽으로 양심적으로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다 어디나 고등 침팬지 사회에는 갑질로 이어지고 결국 그 갑질 당하면서 또 밑에 사람한테 갑질하는 구조로 갑니다. 내가 노동자다. 겨우 내가 먹고 살만하게 됐다. 그러면 뒤에 있는 노동자 끌어주고 싶어야 되잖아요. 나도 어려웠으니까. 근데 이 사회 속에서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 그 노동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다리를 걷어차야 됩니다. 뒤에 노동자가 빨리 올라오면 안 돼요. 내 새끼, 내 가정 지키려면. 그러니까 이분들의 개인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 사회, 거기에 있는 우리의 중생심의 본성, 탐진치의 본성이 딱 결합되면요. 이 구조 속에서 누구나 다 비슷한 행보를 하게 돼 있어요. 그 중에 강자들이 지금 말한 기득권층들이에요. 그 강자들은 얼마나 갑질의 정점이 있는 자들이에요. 그럼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,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? 카르텔을 만들어서 노동자도 또 그 안에서 이 카르텔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뒤에 우리 무리가 아닌 비정규직이 또 빨리 따라오는 것 막아야 되고 우리는 또 자본가처럼 잘 살기 위해 나아가야 되고 자본가들 안에서는 또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사회 정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최고 강자들끼리 또 지들끼리 뭉쳐서 싸우되 뭉쳐야 돼요. 왜? 서로 또 공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왜? 우리보다 더 밑에 애들이 올라오는 거 막아야 됩니다. 항상 어디나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요. 그래서 이 예전에 신분제라는 게 그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준 거예요. 제도적으로.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돈 앞에서는 다 무너졌죠. 가난해도 아니라 신분이 낮아도 돈 많으면 권력을, 헤게모니를 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돈을 이용해서. 자본주의 사회가 오니까, 신분제 사회 무너지니까요. 자본주의 사회로 오니까 이제 돈이 지배하는 시대로 가니까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, 지금.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간의 계급이 형성되면서 이 중간에 예전에는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날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. 계속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미 왔어요 한참. 그래서 이 신분제 사회, 계급 사회의 모순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.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계급 타파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최고의 수혜자였다더라. 이게 엄청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. 국민들한테 신분제를 느끼게 해주고 그 신분제론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재밌게 회자된 게 그거죠. 금수저, 흙수저. 지금 이게 신분이에요. 난 흙수저야. 그럼 자기 신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. 조선사회는 어떻게 신분제 사회를 살았대? 그러면서 난 흙수저야. 이 사람 머릿속엔 지금 너도 지금 똑같은 조선사회. 안타깝죠. 자기가 흙수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. 그게 조선시대 예전 평민들, 노비들 마음 아니었겠어요? 난 어차피 올라가기 힘들어. 왜? 너도 할 수 있어. 제도도 바뀌었어요. 음서제도식으로. 예. 수시를 늘리고 있는 것 자체가요. 학종 늘리고 다 그거 사기죠. 아, 공정한 부분도 있겠죠. 하지만 그런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요? 기득권층이. 이거 해야 내 자녀 쉽게 시험 안 보고도 쉽게 전형 봐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? 수능 시험 안 보고?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? 이해 다 되잖아요. 거기 못 끼어서 안타까운 거지 지금. 그 그룹에 못 낀 게 안타까운 거예요. 지금 이런 거에 같이 분노해도 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.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을 하다니 나 빼놓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렇죠? 누가 막 이렇게 해서 걸렸대. 부정부패 걸렸대. 뭐야 나 빼놓고. 그게 부러운 사람들이 화내는 것도 있고.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들은 항상 공정합니다. 야당들은 항상 양심적입니다. 말이. 왜 그럴까요? 나 빼놓고 그걸 하고 있다고? 이런 마음이 되니까. 권력을 잃었으니까 야당은. 여당 되면 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. 왜? 권력을 얻었으니까. 이렇게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내가 주권자인데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나오면 또 욕합니다. 국민들이 뒤로 가라.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? 너보다 모자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? 왜 똑똑한 채야?
아시겠어요? 국민 안에서 또 갑질이 일어납니다. 이제 그 갑질에 오랜 그 의뢰 생활에 세뇌가 돼서요. 감히 주인 마님한테 도전하는 것들은 내가 막아야 된다는 알 수 없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이 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. 갑들은 절대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죠. 이 판을 깨는 것들이 악당이지 지금 민주당한테 자한당이 악당일까요? 아니요. 이 판을 깨려는 애들이 악당이에요. 국민 각성시키려는 애들이 악당이지 자한당 민주당은요. 어차피 또 네가 해도 언젠가 나한테 공 온다는 거 알거든요. 꼭 점 있으면 헛발질 할 게 뻔하거든요. 이쪽도 기다려요. 제가 헛발질하기를. 근데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기회가 다음에 바로 못 올 수도 있죠. 그 차이지 계속 위에서는 서로 공생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민주당 자한당 의원들 그렇게 국회에서 싸우고 같은 술집 가십니다. 같이. 우리가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있는 게 참 노비들의 걱정이죠. 아이고 우리 주인만이 오늘 너무 언성 높이셨는데 괜찮으실라나. 뭐 신기하게 요정에 갔더니 그 두 분 같이 희덕거리고 있습니다. 뭐지? 그래서 역시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구나. 주인 마님들의 세계.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좌절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 조선시대 그렇게 신분제 사회가 그렇게 유지돼 왔던 거예요. 지금 그 신분제 사회로 갑니다. 갈수록. 지금 국민들이 짜증내고 하는 게요. 지금 그래도 지금 되돌리고 싶어서 그래요. 이 사회로 가는 걸 막고 싶어서 저항하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진보적 주장하다가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이놈이 아주 제대로 누리던 놈이네. 이 국민적인 실망을 어떻게 덮어요? 이렇게 우리가 걱정 마. 우리가 정권 창출해 줄게.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. 이거를 우리가 잘 직시하고 고등 침팬지 사회는 이래요. 특수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 또 놀라셔도 안 되는 게 쭉 그렇게 살아왔어요. 여러분. 조선시대? 고려시대? 조금씩 양상만 다 바뀌었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새삼스러울 건 아니고 당연히 이러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래요. 과거는 노비 사회 아유 힘들게 살았대. 우리 사회 아이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행복하지. 자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행복하지.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야. 지금 이 마음이 참 그 머슴이나 노비들 마인드예요. 우리 주인 마님이 정승이 됐대. 노비들은 노비들 삶은 나아진 게 있나요? 나아진 거 있죠. 정승 주인 마님이 정승되니까 그 방문하는 그 벼슬아치들 웬만하면 이제 눈에 안 차고 우습고 내 말 들어야 돼요. 주인 마님 계시냐? 잠깐만요. 딱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말 들어야 됩니다. 노비가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기가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은 엿 먹는 거잖아요.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. 내가 이렇게 컸다. 우리 주인 마님이 잘 되면 나는 더 권세를 부릴 수도 있다. 자기 건 아니죠. 여기에 만족하실래요? 이런 노비의 삶에.